데려다줘서 고마워. 선배, 진짜 괜찮아요? 아, 걱정 마. 뭔 일 있으면 전화하라고요. 여자는 원래 술 많이 마시는 거 아닙니다. 저기, 그 아내까지 데려다 드려도 되긴 하는데. 진짜로요. 아내까지 데려다 드려도 돼요? 그래. 너도 조심해서 들어가고. 예? 잘 가. 괜찮은 걸까요? 흥, 알 게 뭐야. 다른 인간들 냄새를 잔뜩 묻히고 들어왔는데. 싫어, 낯선 사람 냄새. 와, 우리 밥 주는 것도 까먹었어. 나 배고파. 시끄러, 나도 배고파. 배고프면 그냥 꺼내 먹으면 되잖아. 하여튼 게으른 고양이 같으니. 너 요새 좀 까분다? 왜 맨날 잘난 척이야? 너 같은 먹보보다는 100배 똑똑하니까! 야! 원래 고양이가 토끼보다 더 똑똑해, 짜샤! 근거 없는 말인 것 같네요. 하여튼 고양이도 토끼도 다 멍청해. 망하기는 왜 망해? 에디... 피곤하군요. 재워줘, 에디. 그나저나, 우리는 언제까지 이 모습으로 있어야 하는 거야? 형, 아직 한 달도 안 됐어. 참을성 좀 길러봐.
뭐? 아직 한 달도 안 됐다고? 벌써 지긋지긋해. 할 수 있는 말이 고작 야옹이라고. 너한테 딱 어울리네. 너는 아무 말도 못하면서 뭘? 상대를 안 하는 것뿐이야. 토끼는 먹기만 하면 되니까 좋겠다. 고양이는 한 번씩 야옹 하고 울어줘야 되는데. 아가씨가 깰 것 같으니까 조용히 나가죠. 세상 모르고 자네.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걸 알면 기절할지도 몰라. 하, 그러게 말이야. 치, 언제까지 이렇게 지내야 해? 망할 규칙 같으니. 하, 배고파. 너까지 그러냐? 좀 참어. 냠냠 스낵! 사랑하는 고양이들에게 선사하세요. 지금 전화하시면 30일치를 29,900원에 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090에 냠냠 스낵은 100% 유기농으로 고양이용 최고급 식품으로서 고객님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냠냠 스낵은 풍부한 비타민을 함유하고 있어 고양이들에게 용기 나는 부드러운 털을 유지시킬 수 있게 해줍니다. 이번에 냠냠 스낵을 주문해서 우리 나비한테 먹였는데요. 며칠 사이에 털에서 아주 윤기가 흐르더라고요. 평소보다 생기도 있어진 것 같고요. 앞으로도 계속 구매할 생각입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090-1414-2424. 네, 여기 주소는... 감사합니다.
목욕해야겠다. 꽤 재미있으신가 보네요. 즐길 수 있을 때 즐겨주세요. 뭐, 희망이란 것도 가져보시고요.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착각에 한번 빠져보세요. 제가 언젠가 그 착각을 부숴버려 줄 테니까요. 잘 자요, 나의 히로인. 죽을래? 잘못 들었나? 토끼야, 발바닥 괜찮아? 저리가 바보 고양이! 꺼져버려! 다 꺼지라고! 난 위로해주려고 한 건데! 필요 없어, 사이코 주인 같으니. 다음에 또 그러면 확 물어버릴 거야!
어이, 거기 건방진 토끼. 밥주인을 상처 입히는 건 규칙 위반이라고. 누나한테 그러지 마. 사랑받으면 좋지 뭐. 에디, 고양이들 너무 시끄러워. 쉿. 고양이는 원래 그런 동물이에요. 쉿은 무슨? 너희 종족 차별할래? 저기 있는 토끼가 제일 시끄럽거든. 그러고 보니 벌써 한 달이나 지... 진짜 그러네. 갑자기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지 않냐? 선택받는 시기는 아직 오지 않았어. 조급하면 안 돼. 맞는 말씀입니다. 저렇게 바쁜 사람인 줄 누가 알았어? 난 백수 팬인 줄 알았는데 그놈 취향이라길래. 생각보다 주인 누나랑 같이 있는 시간이 적어서 외로워 형. 그래도 밥은 잘 주니까 다행이지. 바보 주인, 없는 편이 나. 진짜 짜증나. 넌 뭐든 다 짜증내잖아. 시끄러. 형, 저 토끼는 세상이 다 삐뚤게 보이나 봐. 저 토끼가 사는 세상은 암울하고 어둡기만 할걸? 내 불쌍해. 그래도 튕기니까 주인 누나가 다가오잖아? 발바닥도 눌러주고. 아, 저것들이 진짜. 우리도 튕겨볼까? 그건 좀. 근데 내 예상하고는 너무 다른 사람이었어. 난 완전 뒤틀린 자폐아일 줄 알았는데 그 녀석 의외로 정상인을 골랐잖아. 흥, 대신 바보잖아. 단정 지으면 안 돼. 왜? 네가 보기엔 밥주인이 이상해? 그녀에겐 깊은 슬픔이 숨겨져 있어. 왠지 나도 그렇게 느껴져. 그래도 밝게 살려고 노력하잖아. 그건 그렇지만 어딘가 많이 불안정해. 저 녀석은 그냥 멍청한 바보야. 일단은 제대로 된 자아를 찾는 게 시급하다고. 토끼 네 말도 일리가 있어. 토끼라 부르지 마. 그래도 게임 참가자 치고는 너무 평범한 느낌이야. 마술쟁이 녀석, 잘못 치는 거 아니야? 그럴 리는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는 치밀하니까. 나도 그렇게 생각해. 분명 꿍꿍이가 있을 거야. 아직 한 달밖에 안 됐으니까 더 지켜보는 수밖에. 난 이렇게 있는 거 이제 단물이 난단 말이야. 신물이 나겠지 멍청아. 알게 뭐야? 그래도 난 귀여우니까 괜찮아. 누구처럼 예쁜 발바닥은 없지만. 고양이 너 입 안 다물래? 쟤네 너무 시끄러워, 에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디신가요? 여기 사진작가 이영태 씨 스튜디오인데요. 네? 외모가 특이한 애완동물을 키운다고 제보가 와서 연락드렸습니다. 아, 동물 사진가이신가요? 네.
전화번호는 어떻게... 아, 희재 씨한테 받았어요. 희재가요? 동네에 소문이 쫙 났더라고요. 저희 귀에도 들어와서 수소문을 하던 차에 이건 희재 씨가 그쪽 분께서 특이한 애완동물을 키우고 있다고 이야기해줬어요. 아... 은색 털을 가진 토끼가 있다고 하던데. 네. 그럼 오늘 그 토끼를 좀 볼 수 있을까요? 오늘이요? 지은아, 안 돼. 잘하면 지혜가 모델로 데뷔할 수도 있다고. 어쩌면 주인이 다시 찾으러 와줄지도 모르니까. 아! 세상에, 세상에 이런 토끼가 있다니. 사진 작가님, 이건 대박이에요, 대박. 아, 너무 예쁘다. 오늘 당장 촬영 들어갑시다. 네? 이런 토끼는 진짜 귀해요. 토끼 여자친구는 아직 없어. 이 아름다움을 새 생명에게 물려줘야 된다니까요. 얘 몇 저기? 아, 클라이언트 중에 순종 브리더가 있어요. 그분한테 연락해서 순종 중에 가장 아름다운 신분을 선정하고. 잠깐만요. 어서 나를 잡읍시다. 네? 얼른 신부를 찾아봐요. 아, 새로 태어날 토끼들은 얼마나 귀엽고 아름다울까? 저기. 그럼 사진은 바닷가에서 신부랑 둘이 웨딩포트. 정말 죄송한데요. 그냥 없었던 일로 해주세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가씨, 저희는 최고의 장비와 시선을... 좋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한데 제 토끼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아서요. 정말 최고의 신부를 찾아드린다니까요. 신경 써주셔서 감사한데요. 괜찮습니다. 이만 가볼게요. 제 명함이에요. 마음 바뀌시면 꼭 연락 주세요. 예쁘다, 예뻐.